오픈AI 플랫폼의 구체적인 내용들, 알고리즘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세대 기술이라고 보통 분류를 하는데 1, 2, 3, 4세대의 차이점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1, 2세대의 기술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지칭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1세대, 이더리움을 2세대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러한 블록체인 1, 2세대와 4세대 오픈AI 플랫폼의 공통점은 프라이빗과 파블릭키, 여기에 기초한 락킹과 언락킹 알고리즘이 적용됩니다. 오픈AI에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릅니다. 지금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코딩, 그리고 해시그래프 메커니즘 이해, 링크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미 다 보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걸 안 보고 오셨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보시고 와서 이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기술과 4세대 기술의 공통점. 3세대라 그러면 해시그래프잖아요. 해시그래프와 오픈AI의 차이점은 공통점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이 두 글의 당사자의 이전 글에 표현되는 두 개의 해시, 그렇죠? 두 개의 해시가 포함되는 것이 어떤 공통점입니다. 그 오픈AI 플랫폼도 역시 두 개의 해시가 포함된 새로운 해시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오픈AI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전부 다릅니다. 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해시 그래프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들이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B, C, D 네 명의 시장 참여자 플로더들이죠. 플로더가 앨리스, 밥, 찰리, 데이브 네 명이서 서로 이벤트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B가 알고 있는 것과 C가 알고 있는 D가 알고 있는 것, 밥과 데이브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고 그리고 또한 데이브와 밥이 알고 있는 것도 또 밥에게도 오고 밥과 앨리스 사이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 방향이 보면은 이제 해시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일방향입니다. 일방향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은 밥이 데이브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브도 보면은 밥에게 또 전달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양방향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방향일 것 같으면은 밥과 데이브가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한번 주고받는 걸로 딱 끝나버리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양방향이 아니니까 밥과 데이브의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밥이 먼저 데이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주고 그런 다음에 데이브 역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밥에게 주고 이렇게 일방향이 두 번 연속해야지 밥과 데이브가 서로 통합이 됩니다. 그게 해시 그래프 방식이죠. 근데 오픈AI는 안 그렇습니다. 오픈AI는 양방향입니다. 양방향이니까 한번 만나면 그걸로서 끝입니다. 그걸로서 둘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 주고받는 것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밥과 데이브가 있으면 그 중간에서 만나서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지금 여기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만나서 그런 다음에 그걸 복제해서 각자가 가지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그림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은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해시 그래프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해시 그래프 오픈 해시와 해시 그래프 차이점입니다. 해시 그래프. 첫째, 해시 그래프는 양방향이 아니고 일방향. 그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일방향이고 반대로 오픈AI는 양방향이고 두 번째는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해시 그래프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게 해시 그래프 방식이죠. 밥이 데이브에게 주거나 데이브가 밥에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밥이 또 앨리스에게 주고 앨리스가 데이브에게 주고 데이브가 앨리스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이 일방향적인 정보의 흐름을 지금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시 그래프는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이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오픈AI입니다. 그러니까 해시 그래프의 반대방으로 생각하시면 오픈AI가 딱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벤트 내에 이제 트랜잭션들에 대한 정보들, 앨리스가 수행했던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 개를 뭉쳐서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이벤트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게 해시 그래프이면은 오픈해시는 트랜잭션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해시가 만들어지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오픈 해시 그래프는 단위가 이벤트이죠. 이벤트는 이퀄 모아된 제로 트랜잭션 즈가 됩니다. 여러 개 트랜잭션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오픈해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하나의 트랜잭션이 하나의 이벤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것도 차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해시 그래프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오픈해시와 해시 그래프의 목표가 완전히 다른데 해시 그래프의 목표는 이벤트들 간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이벤트가 있고 여기에 속에 트랜잭션이 있을 거고 또 이벤트가 있고 그 속에 트랜잭션이 있을 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벤트들 간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벤트 속에 들어있는 트랜잭션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결정함으로써 결국 모든 트랜잭션들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해시 그래프의 목표입니다. 누가 먼저 뭐 주식에 사자 주문을 넣었느냐 이거죠. 혹은 특허 출원을 누가 먼저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해시 그래프의 목표인데 오픈해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해시는 트랜잭션의 위 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로의 목표가 달라요. 해시를 쓰는 목표가 다르단 말입니다. 해시를 써서 해시 그래프는 시간적 전후 관계, 오픈해시는 위 변조 여부 판단. 그러면 시간적 전후 관계는 뭘로 규명하느냐는 건데 오픈해시에서는 원자 시계를 이용합니다.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어떤 거래가 어떤 거래보다 앞에 왔는지 뒤에 왔는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어서 오픈해시의 동작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